하나 둘 Let's Fly 피아노포. 안녕하세요, 피아노포 웅찬입니다. 초점 어떻게 맞춰요? 브이로그 참 어렵네요. 네, 지금 저는 바깥에 나와 있는데요,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기러 나왔습니다.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어느 한 분이 계시는데요, 그분께서 저번과는 다르다, 너무나도 다르고 다른 재미가 있다, 그러니까 꼭 보러 와라 라고 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. 근데 또 가기 전에 그냥 갈 수 없죠. 그분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고요, 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또 꾸미고 가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만나요. 초점이 안 맞아. 왜 그래? 초점 어떻게 맞춰요? 네, 저는 이제 준비를 마치고 그분을 위한 선물을 사러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다 왔습니다. 기대가 되네. 오랜만에 이렇게 가게 하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향 좋아. 용도가, 네. 용도가 선물용이고요. 네. 축하. 축하 용도. 네, 축하 용도. 그럼 제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? 아, 네. 네. 그러면 약간 재밌죠? 좀 안 보던 소재들로 개성있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통통 튀시는 분이시면. 어, 맞아요. 네네. 통통 튀시는. 네네. 항상 평소가 예능 같은 분이시라. 네, 저는 이제 선물을 사고 이제 그분에게로 가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조금 차가 막혀서 아슬아슬할 것 같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잠시 후 만나요. 네, 오랜만에
그분의 뮤지컬을 보러 왔는데요. 기대가 되네요.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니까 빨리 가보도록 할까요? 재밌게 했는데 우리 공찬이가 이렇게 또 꽃까지 사줘가지고 기분 많이 좋습니다. 생활이라서 우리 그럴 수 있어요.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. 알아, 이거 그 뭐냐 금귤. 금귤. 또 옷 입어요 가게. 아 입었어요? 어. 짐. 아니. 다 있어. 위에 옷도 입어야 돼. 아, 춥잖아. 이거 볼까? 찬바 가져와야지. 그래. 2020년에는 좀 문화생활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또 제가 올해는 정말 팬분들에게 예쁜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사도 많이 나갈 예정이고요. 브이로그 한 사람은 저 영상들 보면 뭐가 어렵겠어 했는데 막상 하니까 어렵네요. 이게 혼자서 보면서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하려는데 선물을 사고 이제 그분에게로 가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다음에는 더 잘하겠죠.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겪어봤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하지 않을까. 오늘의 공찬이의 일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다음에는 또 어떤 일상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네, 저는 이제 준비를 마치고 산. 다시. 나 산들이 형 말 안 했단 말이야. 일부러.